안녕하세요. 문화가인 아침엔 박진입니다.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죠? 우리나라는 커피 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커피 소비량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커피숍을 찾는 사람들도 정말 많죠. 그런데 정작 커피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특별한 곳에서 커피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쁜 일상 속 커피 한 잔의 여유. 현대인의 작은 행복이라고들 하죠. 이 가을에 더욱 잘 어울리는 향긋한 커피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반짝이는 충주호를 곁에 둔 이곳은 충주시 삶이면입니다. 따사로운 햇살 아래 그림같이 예쁜 건물들이 자리 잡은 이곳은 충주 커피 박물관인데요. 커피 박물관. 제가 참 많은 박물관을 가봤지만 커피 박물관은 또 처음이네요. 우리 지역에 이런 곳이 있다니 신기한데요. 커피에 대한 박물관이라 어떤 걸 볼 수 있을까 궁금증을 안고 들어가 봅니다. 세월이 느껴지는 오래된 자료들. 이 모든 게 커피와 관련된 전시물들이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가 커피 박물관 맞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네. 충주 커피 박물관입니다. 주로 커피를 그 원두 상태에서 볶거나 갈거나 아니면 내리는 그런 커피에 관련된 모든 과정을 이렇게 연상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볼거리 유물들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6세기경 에티오피아에서 처음 발견됐다는 커피. 독특한 맛과 향으로 오랜 시간 인류 역사와 함께했죠. 지금은 현대인의 일상에 빼놓을 수 없는 음료로 자리 잡았는데요. 오랜 역사를 가진 만큼 이곳 커피 박물관에서는 시공간을 뛰어넘은 커피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중에서도 보니까 네. 와 일단 덩치가 좀 있어요. 그래서 네. 눈길이 먼저 갑니다. 이거는 뭔가요? 아 예. 언뜻 보면 옛날에 우리 그 빙수 만드는 기계. 그거 비슷하죠? 네, 확대판 같아요. 네. 이건 커피 가는 커피 그라인더입니다. 아, 이게 그라인더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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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가 한 140년 가까이 됐습니다. 와. 그 옛날에 전기가 없었죠? 그러니까 다 순수하게 인력으로 사람이 이렇게 돌려서 커피를 갈았습니다. 지금도 사용이 가능할 만큼 보존 상태가 훌륭한 140년 전의 커피 그라인더를 비롯해 정말 신기한 물건들이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선생님, 이건 네. 뭔가요? 깜짝 놀랄 것 같기도 하고요. 난로 같이 이렇게 따뜻할 네. 것도 같고요. 네, 이건 수술 장작을 이용해서 가열을 해서 커피를 볶아주던 로스팅 기계입니다. 아. 커피 로스팅 기계인데요. 네. 원두를 여기다 넣고 네. 계속 돌려주면서 커피를 볶는 거예요. 저쪽에 사진에 나와 있듯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뽑고 있어요. 그만큼 연륜과 그 경험이 많이 축적된 분들이 이거를 노상에서 판매를 했던 커피 로스팅 기구입니다. 와, 200년 전부터 이런 식으로 해서 커피를 만들어서 마셨다니. 사람들이 200년 전부터 커피를 정말 좋아했나 봐요. 전 세계에서 수집한 커피 도구들. 하나하나 구경하다 보면 옛 향수를 자극하는 반가운 물건들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야, 이 커피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네. 어렸을 때 아빠 심부름으로 이제 네. 둘둘둘 커피라고 하죠. 네. 네, 프림에다 설탕에다 많이 타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참 보기 힘들어졌어요. 네, 소위 그 양촌이 스타일이라죠. 네.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각 가정집에서 손님 접대용으로 항상 비치를 해놨던 그런 브랜드의 커피고요. 이건 이제 다방에서 우리 이렇게 배달을 할 때 사용을 하던 그런 보온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네. 보니까 또 반갑네요. 정감이 있죠. 네. 더군다나 커피 유물은 여기도 거의 뭐 유럽이나 미주에서 쓰던 그런 유물들을 전시를 했고 우리나라 제품은 몇 가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아마 정감이 가고 반가울 거예요. 네. 갖가지 전시물 속에 담긴 재미있는 커피 이야기들. 관장님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직접 박물관 투어도 진행하신다고 하는데요.
커피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놓치지 말아야겠죠. 박물관 한편의 작은 온실에서는 연녹색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커피나무입니다. 제가 커피를 그렇게 매일 마시면서 되게 나무를 보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이제 커피나무는 크게 아라비카, 로부스타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겠고요. 네. 아라비카 종류는 이제 고급 커피에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로부스타는 조금 저렴한 인스턴트 커피나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커피나무 좀 더운 나라에서만 재배가 된다고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재배가 되나요? 전국에 이제 예를 들면 음성이나 뭐 이런 제주도 뭐 그렇게 실제로 재배를 하는 데가 있는데 그만큼 생산 원가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네. 열을 공급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채산성으로 보면 조금 맞질 않는데 상징적인 의미로 많이 온실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커피 열매를 건조시키면 보시는 것과 같은 생두가 됩니다. 이 생두를 잘 볶아주어야 비로소 커피 원두가 된다는데요. 사장님 그러니까 네. 이 원두를 볶아야 커피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로스팅이라고 부르는 게 맞나요? 네, 뭐 커피 로스팅, 예, 볶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온도와 그 가열 볶는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고 냉각하는 그 과정도 정확히 거쳐야지만이 맛있는 커피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 규칙은 있죠. 커피의 향과 맛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작업 바로 이 로스팅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커피 로스팅은 약하게 볶으면 볶을수록 어떤 신맛, 산미라고 합니다. 신맛이 좀 많이 느껴지고요. 많이 볶으면 볶을수록 끝에 그 중후한 맛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쓴맛이 좀 많이 강해지겠죠. 로스팅을 할 땐 커피의 종류와 수확 시기 등에 따라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자, 시간이 지나면서 생두의 색깔이 바뀌는 게 보이시나요? 박지훈 리포터도 직접 로스팅에 나서봅니다. 미니 로스팅이라고 네. 하나요? 이걸 직접 만드셨다고요? 네. 그 수망이나 후레이팬에다가 볶으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일정하게 볶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타기도 하고 팔이 굉장히 아파요. 근데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개발을 한 게 이 통돌이 커피 로스팅인데요. 많이들 재밌어 합니다. 정성껏 로스팅을 하고 나니 이렇게 예쁜 커피 원두가 만들어졌습니다. 찬바람에 골고루 식혀주는 냉각 과정도 중요한데요. 코를 자극하는 고소한 원두 냄새. 근데 왠지 낯설지가 않습니다. 조리퐁 냄새? 원두도 직접 만들어봤으니 이제 커피를 맛볼 차례. 박물관 안에 있는 카페에서는 향긋한 커피를 마시는 것은 물론 커피 체험도 해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제가 직접 네. 로스팅을 해서 이렇게 네. 원두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제 커피 한 잔이 굉장히 간절해졌어요. 이거 어떻게 마시면 될까요? 집에서 맛있게 내려서 먹는 방법 한번 제가 가르쳐드릴까요? 정말요? 네. 네, 너무 좋아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근데 맛이 다 틀려요. 그 원산지에 따라서 맛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여기 보면은 블루마운틴은 그 그윽한 맛이 있고요. 단맛. 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케냐는 유럽 사람들이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와인의 느낌이 나고 네. 여기 보시면은 콜롬비아 있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구수하고 쓴맛도 있으면서 좋죠. 우리 숭늉맛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제일 작은 게 세계 3대 커피 예멘 모카 마타리가 있어요. 근데 인삼파가 고우가 좋아했 어떤 커피고 그래서 사람들이 마타리를 마시면서 공부하고 소통하고 싶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그 맛있는 커피예요. 그렇구나. 네. 커피 한 잔에 필요한 원두는 약 12g이라고 하는데요. 그라인더에 넣고 잘 갈아서 종이 필터 속에 담습니다. 한 사람 분량이니까. 이거 가루만으로도 향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입자가 보면 어때요? 좀 굵죠? 네. 네. 원두 가루가 뭉치지 않도록 평평하게 해준 다음 90도의 물로 드립을 시작하는데요.
아니 정말 금방 불어나는 게 네. 보여요. 그래서 가운데부터 바깥으로 갔다가 다시 안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을 붓고 뜸들여주면 드디어 한 잔의 커피가 만들어집니다. 카페에서 사서 마시는 아메리카노랑은 조금 다른가요? 예, 그거를 많이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메리카노는 기계 머신으로 내리는 거고요. 에스프레소를 추출해서 거기다 물을 부어서 섞어 드시는 거고 이거는 내가 고유의 생두의 고유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커피인데 그래서 연한 커피예요. 그러니까 핸드 드립으로 아메리카노 해주세요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진하게 안 나오니까. 정성이 더해진 핸드드립 커피. 이제 맛을 봐야겠죠. 먼저 한국인이 좋아한다는 품종 콜롬비아 수프레모입니다. 향 너무 좋고요. 정말 부드럽네요. 부드럽죠. 네. 직접 내리셔서 그래요. 또 제 정성과 시간이 들어가서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세계 3대 커피 중 하나라는 예멘 모카 마타리의 맛은 어떨까요? 네, 또 콜롬비아랑은 또 달라요. 전혀 맛이 틀리죠. 예메모카 마타리에서는 살짝 산미도 나는 것 같고요. 좀 묘한 향이 나는 것 같고. 그 커피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맛 있죠. 단맛, 쓴맛, 신맛. 이거를 환상적으로 조화롭게 만들어진 커피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계 3대 커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양한 커피를 맛볼 수 있는 커피 박물관. 그중에 오직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커피가 있다는데요. 이름하여 여우 커피입니다. 여주 우엉 현미를 커피처럼 볶았다 그래서 이름이 여우 커피예요. 아 그렇구나. 네. 저도 몰랐어요. 네. 충주시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개발한 여우 커피. 여주와 우엉, 현미를 볶아서 만든 웰빙 커피라는데요.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정말 커피처럼 씁쓸한 그런 매력이 있고요. 커피 같은데 조금은 건강한 맛도 나고요. 네, 저도 이걸 개발하면서 많이 마셔봤는데 우선은 몸에 좋다는 거, 그다음에 혈액순환이 된다는 거. 그래서 차를 많이 마셨을 때, 커피를 많이 마셨을 때는 이제 여우커피 한 잔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마시면 마실수록 건강해지는 그런 커피네요. 네, 오늘 건강해지고 가세요. 네. 작은 열매의 씨앗이 한 잔의 커피로 만들어지기까지 커피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진정으로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커피 박물관. 여러분도 부드럽고 향긋한 커피 한 잔과 함께 깊어가는 가을의 향기를 느껴보시면 어떨까요?